두 가지 폭풍우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나 비행기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풍랑이나 악천후를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도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공중에서 악천후를 만나 수시간씩 심한 시련을 겪고 고통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여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기상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비행기 여행이 편안하게 되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어느 곳에 가나 편안하게 여행을 하고 기상이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신지라 미리 미리 우리의 문제를 상의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인간 생활은 이와 같은 자연적인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인생 풍파인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이나 풍파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인생을 살면서 풍랑이나 풍파를 당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풍랑이나 풍파가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한다면 풍파에 휩쓸려가 희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 땅에 그라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를 잘 모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며 형제간 우애가 있고 친구들 간에 인기가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생활과 사업에 굉장한 충격을 받는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실패가 마음속에 아주 쓰리고 아팠었습니다. 이것이 집착관념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나는 이 일에 실패했다. 그 실패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을 빨리 마음속에서 틀어버려야 마음이 고침을 받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점점 마음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일에 실패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확대되어가지고서 나는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래서 그는 무기력하게 되고 이제는 부정적이 되고 매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잘 울고 그리고 낙담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압박되어지니까 불면증도 걸리고 머리도 아프고 먹은 것이 소화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 전신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는 노연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것이 더 깊어져서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과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식하고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더 친구들하고는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다가 혹은 잠을 자면 아침 해가 높이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울고 탄식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 우울증이 점점 뿌리가 깊어지자 그런 몇 번이고 자살을 하려고 기도했었습니다. 가족들이 안심하고 그를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우울증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이 무너지면 원수들이 점령하는 것처럼 담이 무너지면 도적이 집을 침범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그 스스로를 막든 그와 같은 힘이 없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게 된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의 마음 문을 열어 제껴버리자 마귀 떼들이 구름떼같이 와서 그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섭게 정신 이상이 되어버리고 말하십니다. 그는 자기의 본인의 인격을 상실하고 말하십니다. 마귀가 와서 그를 점령하자 마귀의 성품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모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서운 난폭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한 고통의 폭풍우가 휘몰아쳐 왔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불안과 공포와 미움과 고통과 절망의 폭풍우를 마음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공포, 미움, 고통, 절망을 거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밤과 낮처럼 분명하게 분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서 고통의 폭풍을 속으로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이 그라사이는 그만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점령하자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쓰디쓴 고통의 홍수가 닥쳐왔습니다. 거대한 고통의 회오리 바람이 그 마음속에 불어왔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의 폭풍에 휘말려 그는 광야로 공동묘지로 뛰어나가셨습니다. 옷을 다 벗어 제껴버렸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고함고함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들고 그를 찍어서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었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오면은 개인의 가슴 속에 고통의 풍파를 가져옵니다. 가정에 고통의 풍파를 가져옵니다. 사회와 국가가 고통의 홍수에 휘몰아치게 되고 고통의 폭풍우가 불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에게로 나왔어요. 우리의 피란 죄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고통의 폭풍우 속에서 건져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강령을 주시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무기력에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마귀의 고통과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생활의 가시와 은극기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예수여, 전국적인 죽음의 가장 처절한 절망에서 생명의 영원한 광명을 비춰주기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우리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지는 것이 그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고통의 풍랑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두 손을 활짝 내어 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이 그라사인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처자의 슬픈 눈물과 탄식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쓰고 오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천리밖의 일을 환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이 그라사인의 가정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광야같이 만들고 공동묘지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마귀가 와도 그 사람의 가슴과 가정과 생활을 광야로 그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공동묘지로 휘몰아쳐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처참한 환경을 바라보시고 이들을 건져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보시고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날씨가 맑고 좋았습니다. 순풍이 불었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끌고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벌써 그라사 지방에는 마귀는 예수께서 와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 몸에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찌한지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배를 뒤엎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깨어있는 이상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귀도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주무시게 해야 그 배를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들어오자 말자 마귀의 영은 와서 제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기울이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부귀 영화 공명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만 마귀의 미혹에 빠졌어. 그들은 세상 일을 생각한다고 옆에 예수님이 배에 탄 것을 잊어버렸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과 기도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홀로 두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그만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주무시고 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야 말자 마귀는 이때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 그들이 배를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낮에 맑은 하늘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갈릴리 바닷물을 뒤엎으셨습니다. 바닷물이 산더미처럼 떴다가는 배에 떨어집니다. 물이 가득해집니다.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바닷물을 퍼내려고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물을 덮으셨습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자 비로소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예수께 가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무관심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보시고 난 다음에 즉시로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여 잠잠하라.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의 뒤에 있는 원수마귀를 보았으십니다. 예수님의 꾸중을 받자말자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너희 믿음을 내게 두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부귀 영화, 공명 이런 것에 두었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들을 공격해 온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을 언제나 관심을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결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상,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이상 마귀는 풍랑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잠재워 놓기만 하면 우리에게 와서 마음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풍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예수님을 잠재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거치고 말씀 읽기를 거치고 찬미하기를 거치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치면 예수님을 잠재워 놓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예수님이 잠자고 계십니다. 종교의 형식만 있지만은 이미 신앙은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잠재워 놓았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서 인간적인 것을 말하고 정치, 사회, 경제 같은 것을 말하지만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찬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잠재워 놓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잠재워 놓고 나면은 원수마귀는 그때부터 풍랑을 휘몰아칩니다. 개인의 가슴 속에 고통의 풍랑을, 가정에서 풍랑을, 사회와 국가에 무서운 풍랑을 가져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만 되겠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예배 드림으로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파가 다가오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잠재워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에서 고통의 풍파가 다가올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고통의 풍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는지 고통의 풍파를 가져와서 여러분과 나를 광야로, 생명이 없는 공동묘지 같은 처절한 인생으로 전락시키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부여잡고 그 날개 아래 피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마귀의 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오늘날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려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군대막이 들린 자의 처절하고도 불쌍한 상황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그를 고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단패가 육지에 되자 말자 마귀는 이미 자기가 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별 도리 없이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귀는 군대막이 들린 자 그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뜨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우리를 무정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무정행이란 마귀나 귀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보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군대입니다. 로마 시대 군대라는 것은 2,000명의 군인이 모이면 한 군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가슴 속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 이 사람의 마음의 풍랑이 얼마나 거세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고통이 어찌 거기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2,000마리가 아니라 수억 마리의 마귀라도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게 되어 있지 귀신이 들어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단호하게 나오라고 하자 이 귀신은 말하셨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수천 마리의 돼지가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짐승의 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 몸이나 짐승의 몸 밖에서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어찌하든지 엉망으로 사람에게 붙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수많은 일들이 귀신 때문에 일어납니다. 더러운 생각, 음란하고 방탕한 일, 악한 일이 생기고 불열이 생기라는 일, 거짓말하는 일, 도둑질하는 일, 여러 가지 풍파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귀신들이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처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최후에 이 땅에 남긴 말씀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많은 절름발이와 안전베이가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사회에 제도와 환경이 절름발이가 되고 안전병이가 된 것은 귀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예수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면 귀신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며 이 귀신들이 나와서 일시에 돼지떼에 들어가며 돼지들이 그만 미쳐서 전부 산비탈로 뛰어내려가 호수에 들어가서 빠져 죽고 말한 것입니다. 귀신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짐승에게 붙어도 짐승이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전부 호수로 내리따라 물에 빠져 죽고 말한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은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바로 고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아주 훌륭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온 동네를 공포로 몰아넣고
산천 초목을 들게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입은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폭풍우가 나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풍랑이 나가버렸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평안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입음 두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 너희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동네 사람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의 개인이 가정이 우리의 사회와 생활이 정상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에요. 2000년 전에 귀신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마귀는 오늘날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을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당한 고통과 흘리신 피로 남녀노유 빈부귀천할 것 없이 죄를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귀신의 일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의 찬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그하시는 여호와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보좌로 삼고 와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만리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와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찬미하며 나올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환경의 풍파를 가져오고 우리 속에 고통의 풍랑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와 귀신을 모두 다 쫓아내고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소망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수많은 풍랑은 그 배후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 풍랑의 이유가 나라에 있다, 부모에 있다, 이웃에 있다, 형제에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풍랑의 근원은 원수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파멸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안적 우리들은 나라를 원망하기 전에 이웃을 원망하기 전에 부모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나를 내적인 풍랑과 외적인 풍랑에서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라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동 현장, 학원, 우리의 가정에 풍파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게 합니다. 이 그라사인의 부르짖음, 그 부모와 그 처자와 그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그라사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능한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르시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 주셔서 여러분과 나의 운명과 환경에 풍파를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믿음이 넘치게 소망이 넘치게 사랑이 넘치게 평화가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